요집 앞에 슈퍼에 가서 장을 좀 봐왔는데요. 우유? 스페인 거라고 하네요. 올리브 오일 샀고, 이거는 사과 식초? 콜라를 샀습니다. 여기 두바이 콜라, 코카콜라는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. 그리고 오이도 이렇게 한 개만 샀고, 일본식 소바 같은데 지금 면 요리가 너무 해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한번 집어와 봤어요. 그리고 쌀을 이제 휴가 가거나 비행 갈 때마다 사와서 먹는 편인데, 몇 주 후에 이제 한국 휴가를 갈 건데 쌀통에 쌀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몇 주 동안 먹으려고 마트에서 샀어요. 사실 여기는 이렇게 생긴 스티키 라이스보다 날리는 쌀을 더 많이 팔거든요. 인도 쌀, 태국 쌀 이런 거. 그냥 요 쌀 모양 보고 비슷한 거 있으면은 급할 때는 이렇게 두바이에서 사 먹고 있어요. 호주 쌀이라고 하네요. 면을 먼저 싸놓겠습니다. 고추장, 참기름, 고춧가루, 간장, 식초, 그리고 깨. 먹다 남은 된장찌개랑 먹겠습니다. 뭔가 이 면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있는 대로. 그리고 이게 오렌지 주스랑 잘 어울리는 리큐어잖아요. 근데 스트로베리 키위랑 이렇게 믹스된 게 캔으로 팔더라고요. 만화책이다. 어, 만화책이야. 어, 일본어로 된 만화책이잖아. 원피스. 못 읽어. 맞아. 그때 맞아. 어, 나 우동 먹고 싶다. 나도 먹고. 여기 그때 우동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. 돈부리도 파네. But I 뜨거워. 야, 이름 옆에 하트 그려줬어. 나도 나도. 난 두 개야. 어, 진짜? 두바이에 오리가 있다니. 아무래도 오리. 어, 유럽 같네 여기. 날씨가 좋아서. 어, 햄 잘 친다.
아, 다시 올라가.